간단하게 짐 보관하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마감 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가로 해갖고 역시 더 분양가를 좀 낮춰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m 40 정도 나오고요. 무입주까지 가능해요. 아, 대출이 다 나와요? 그럼요. 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현장 인천 서구 신곡동에 위치해 있는 한계동짜리 13세대 신축 현장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차 공간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게 자주식 100%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3룸 구조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오늘의 현장 특가로 자녀 세대 딱 몇 세대만 지금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입주금까지 저렴한 오늘의 현장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인천 서구 신곡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의 현장은 특가로 아주 대물 세대로 몇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신발장 같은 경우에 총 8칸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에다가 띄움 시공, 그리고 바닥은 여기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 벽지 마감에다가 일괄 소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스윙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할 때 편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이 펼쳐집니다. 일단 마루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드톤에다가 강마루로 네.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여기에 3m90 사이즈. 3m90? 네, 사이즈 상당히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사이즈가 좋아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파 4인용에다가 이쪽에다가 대형 TV라든지 이런 거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소파홀 쪽에는 벽지 마감, 그리고 여기 아트홀 쪽에는 여기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옵션으로 에어컨 옵션 우선 들어가 있고요. 전열장기 힘팰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세겠네요. 그렇죠. 아주 힘, 그래갖고 힘팰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쪽 편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이쪽 편이 이제 2번 방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쪽 3번 방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2m 50, 2m 50. 정사각형구조네요. 네, 정확히 2m 50에 2m 50에 그냥 3번 방이고요. 이렇게 쪽창으로 해갖고 환기창이 있는데 이 바로 옆에 여기가 창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은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터서 여기를 테라스로 쓸 수 있게. 간단하게 짐 보관하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마감 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딱 고고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콘센트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간단하게 그거요? 네, 그거.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기 좋지. 그렇죠. 네, 고기 구워 먹기 상당히 좋거든. 고고고고가 고기 네. 고기 아니에요? 네, 불 지필 때.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쪽 편이 이제 2번 방입니다. 사이즈가 여기도 2번 방하고 3번 방이 크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m 50 몇 요 정도. 아. 네. 거의 그러니까 2m 50에 2m 50이라고 봐도 돼요. 거의 비슷해요. 똑같네요. 똑같은데 약간 더 여기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공간 자체는 뭐 저기나 여기나 비슷해서 침대 책상 그 정도 딱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여기 다용도실 있고요. 다용도실 이쪽에 수도 있습니다. 워시타워 딱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성 코트나 이런 거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2번 3번 방 전부 다 봤고요. 자, 이쪽이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동선 좋네요. 네. 그리고 이쪽 편이 이제 아일랜드로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되게 길게 나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인덕션 들어갈 거고요. 상판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리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실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갖고 오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쪽 편이 이제 메인 욕실인데 욕실 한번 볼게요. 욕실이 많이 넓어요. 완전 네. 깊숙하게 있네요. 네, 깊숙이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맨 안쪽에는 이제 무광 스테인으로 해갖고 해바라기나 일반 샤워기,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드 거울장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하고 바닥은 동일하게 포실린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안방 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는 여기 3m 50. 3m 50이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금 더 넓은데 여기에 4m 40 정도 나오고요. 거기서 여기 벽면까지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m 80. 3m 예. 80이요? 네,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괜찮죠? 사이즈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넓다 보니까는 이쪽 면으로 해갖고 붙박이장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2자는 들어가시니까는. 그렇죠. 예,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침대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여기 수납장하고 거울 있고요. 간단한 용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웬만한 거 용변 보시거나 간단한 세면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 봤고요.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신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지금 여기가 서구청 근처에요. 서구청이 상당히 가깝게 있고요. 서구청역이 도보로 또 5분 거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상권들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가깝게 대형 병원으로는 여기 성모병원이 가깝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변으로 소아과라든지 뭐 간단한 의원들 이런 거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집 앞으로 맞아 나가면은 바로 먹자거리예요. 그래갖고 먹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외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죠. 여기 서구청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가로 해갖고 이쪽에서 분양가를 좀 낮춰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3억 초반선이에요. 아, 원래 3억 중반이었죠. 아, 3억 중반이 아니라 3억 중후반선이었죠. 중후반. 근데 지금 3억 초반선으로 가격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몇 세대밖에 안 해요. 예, 안 내린 세대도 있기 때문에 내린 세대 중에서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다. 그리고 가격을 내린 만큼 입주금 또한 상당히 저렴해졌는데 입주금이 무입주까지 가능해요. 아, 대출이 다 나와요? 그럼요. 오. 대출이 전부 다 올 대출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대출까지 잘 나오는 상태, 입주금까지 저렴한 상태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입주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현장일 것 같아요. 입주금하고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집이 또 작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집도, 예, 집도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매물 다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위쪽 편에 있는 매물 번호와 위쪽 편에 있는 문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더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